정말 정떨어져요, 어머님. 애비? 네. 아, 뭘 잘못했길래? 아이씨, 별일 아니에요. 우리끼리 얘기해요. 사과할게. 정말 당신 오해야. 자, 들어가 얘기해. 어제 영국에서 친구 나와서 저녁들 먹었거든요. 부부 동반. 맹주식이라고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요. 와이프를 밍크라고 부르는데. 왜 밍크야? 실제 이름은 도밍구래요. 딸을 내리 낳아서 아들 동생 보라고 남자 이름. 차라리 도밍구라고 짓지. 아, 왜 있잖아, 외국 성악가.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던 가수. 어머님 기억력도 좋으세요. 근데요, 와이프가 젊어요. 남편하고 띠동갑인데다가 타고난 동안인지 먹고 가꾸는 데만 신경을 썼는지 한 마흔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전 아랑곳 않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 집 와이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아이스 와인도 평소에 달아서 못 먹는데 저도 별로거든요. 차라리 소주가 낫지. 근데 그 밍크 아줌마가 그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시켜서 둘이 찬 부딪히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. 무슨 벌컥벌컥, 맥주도 아니고. 그럼 두 병 누가 다 마셨어? 당신 한 잔, 규식이도 마시고. 나 한 잔하고 규식 씨 한 잔하고 나머지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. 들어. 젊다 젊다 하면서 어휴, 내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시선을 안 띄는 거예요. 밍크 얼굴에서? 네. 그쯤이면 제가 얼마든지 참죠. 어휴, 뒷모습을 보면 완전히 처녀라고. 어휴, 자식들 보기 안 좋아.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따로 자리 펴고 눕더라도 각방은 쓰지 마. 여자가 한 번 맺히면 평생 가는 거야. 어쩔 거야? 생각 못했어요. 아, 그런 말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왜 남의 여자 생각은 잘하면서 내 식구, 내 마누라한테는 서럽고 아프게 해. 미안하다 내가. 덜 떨어진 자식 낳고 미역국 먹었어. 어머니가 미안하실 일이 아니죠. 가물어!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. 나는 모른 척 할 테니까 알아서 해. 깔어! 덜 떨어진 게 남자들이야.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나갔어요. 이해해. 죄송해요. 먼 길 댕겨오고 어여 씻고 누워. 들어주셔야죠. 아이고, 평생 나 속 썩는 거 보고서도 다늘게 무슨 대접 받으려고. 억울해요. 한눈 판 것도 아닌데. 애미 입장에서 생각해봐. 가뜩이나 두 살 많고 자격지심 있는데다가 새파랗게 젊은 남 마누라한테 부러웠지, 솔직히? 부러운 건 아니고. 아니고 뭐? 정신 차려, 이 사람아. 사람 겉이 중요해. 겉에 홀렸다가는 찬밥 신세 돼. 제가 아무래도 찬밥 신세 되겠어요. 회장이라고? 수천 명 직원이 아무리 존경을 해도 남자는 안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제대로 사내 대장부야. 마음에서 우러나는. 가정이 편해야 나가서도 편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빌어. 풀어질 때까지. 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, 어머니? 아, 여진 뭐 들었어? 아이고 참. 아휴. 자? 아직 안 자요. 아유. 준서야. 너는 커서
잡잡필 행동하지 마. 응? 득될 게 없어. 알았지? 아이고. 여보, 등 밀어줄까? 소장님이 원하고 계획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 만나는 거든 결혼이든요. 당신 춤추는 거 못 봤어, 한 번도. 난 봤어요. 춤춰봐. 100만 원 줄게. 그 200만 원. 됐어요. 뭐 돼, 남편이 보고 싶다는데. 자, 남편을 위해서. 대책들 없으셔. 네 아빠가 출해서. 뭐야? 안 피곤해? 지압해 줄까? 잘못했어. 사과하는 건 장수장 씨 마음이고 안 풀리는 건 내 마음이고. 여자들 눈치 빤한데 맹사장 와이프 못 느꼈겠어? 내가 느끼는 거. 마누라 앞에서 저한테 눈 못 대고 입에 혀처럼 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? 기분 좋아서 와인도 물처럼 넘어가고 생각만 하면 혈압 오르고 존심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. 내일 경호 올 거니까 갖다 줘. 잠시지만 정신 못 차리고 주책 부린 건 미안해. 근데 내 진심은 당신뿐이야. 두 분만 진심이었다간? 무릎 꿇어? 무릎 꿇으면 딴 여자 앞에서 무시하고 망신당한 거 없어져? 상처받고 무너진 자존심 회복되냐고. 말해봐. 화음이 모험이 결혼시키고 도장 찍어줄 테니까 띠동갑 여자 만나서 재혼해. 따블 띠동갑도 만날 수 있어. 장치장 회장 정도면. 그런 말이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꽃다발 줬어? 아니요. 왜? 왜? 더는 안 만날 거예요.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몰래 와서 보는 거예요. 어머, 도병만 회장까지? 네. 어때서? 결혼 1륜지 대사라 나와서들 보신 거지. 계속 문자로 뭐라고 시키고 머리 묶으라고 했는지 밥 먹다가 문자 보고서 머리 묶고요. 아무리. 정말. 생각하기 나름이야. 우리도 얘 결혼 상대 만난 데면 궁금해. 25이에요. 25에 하나부터 10까지 부모 조정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. 부모 자식간에 무슨 꼭두각시. 좋게 생각하면 장점이야. 부모 말 안 듣고 막 사는 것보단 100배 낫지. 어쨌든 결정했어요. 그런 게 어딨어, 미관계 발달을. 어차피 인생 세끼 밥 먹고 사는 거야, 부자나 없는 사람이나.
밥도 밥 나름이지. 그래 뭐라 그러고 헤어졌어? 모레 뉴델리 공연 떠나는데요. 다녀오면 제 의사 전해주세요. 언제 온다는데? 다음 주요. 미간개발 딸 놓치면 내가 서은아가 아니지. 나단이 너무 잘생겼다. 엄마한테서 났던 냄새였어. 달큰하면서 향기롭고 오늘 할머니 모시고 산책 다녀왔다면서? 성북사 갔다가 카페 들러서 애프터는 티 마시고. 할머니 좋아하시지? 나도 좋았어. 내일 같이 나가자. 화실 들리게. 바쁜데 안 그래도 돼.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도리도 중요해. 뭐 도리 때문에 억지로 시간 내는 건 아니고. 오빠랑 결혼하는 여잔 행복할 거야. 씻어. 응. 오빠 머리 어디에서 잘라? 좀 못 만지는 것 같아. 그래? 부자연스러워. 넌 어디서 하는데? 너 할 때 같이 가자. 외로워. 혹시 나 남자친구 사귀어도 뭐라 그러지 마. 당신 그럴 자격 없어. 올라가서 누워요. 대역으로 회장님이 바닥에서 주무셔서 되겠어요? 됐어. 얼른. 안 배겨? 안 배겨. 진작 말해주지. 나도 멋있는 줄 알고 하고 다녔네. 기본은 멋있고 덜 자연스럽다고. 오늘 일 없어? 저녁에만. 조지한에? 어. 그럼 아예 오늘 샵도 가자. 응. 화실에서 안 멀어. 사람들 첫사랑은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난 첫사랑 말고 너 만나고 싶었다. 어떻게 컸나?
나도 오빠들 잘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야. 잘해줬지 뭐. 오빤 그랬는데 무엄 오빤 걸핏하면 놀리고 짓궂게 굴었잖아. 무엄인 결혼해서도 한 번씩 자기 와이프 뒷목 잡게 할 거야. 오빠도 나 한 번 울렸는데. 내가? 뭐가 죽어? 오빠 생일에 내가 카드 그려서 준 적 있어. 응, 한 번. 기억해? 그럼, 볼펜 하나라. 근데 왜 그랬어? 내가 뭘? 주니까 별로 웃지도 않고 고마워 한마디 하고 책장에 놓는 거야. 며칠 후에 오빠 방 갔더니 책장에 그대로 손도 안 대고. 아니 그럼 네 앞에서 펴봐. 쑥스럽게. 보긴 봤어? 당연히 봤지. 그것 때문에 온 거야? 얼마나 정성 꺾으린 카드인데 몇 장을 버리고. 어린 마음에 눈물 안 나? 아유 그랬어? 어려선 오빠 정말 뭐 왕재수였다고? 재수까진 아니고 별로였어. 왜 그렇게 말수가 적었어? 답답하지 않았어? 성격이지 뭐. 그래도 한 번씩 감동도 시켰고. 어느 날 오빠 학교 갔다 와서 초콜릿 주는 거야. 얼굴은 피골에 쩌들어서. 용돈도 몇 번 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. 나 정도면 인간성 괜찮은 거야. 100% 인정. 너무 괜찮아서 감히 바라볼 수 없어. 어떻게 편히 주무셨어요? 네. 언니 열어주기 불편한 거 아니죠? 오빠가 벨 누르자고 해서. 뭐가 불편해요? 11월인데 추워요. 방 춥진 않았어요? 네. 청소하셨어요? 그냥 밀대요. 아주 깨끗하네. 화원 오빠. 안녕하세요. 선지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어서 오세요. 이사 잘하셨는지 궁금해서요. 다들 도와주셔서 편하게 했어요. 육산중 화백님. 오버 좀 하지 마. 영광입니다. 아유. 앉으세요.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? 굴비래요. 보리굴비인데 안에 먹는 방법이 있대요. 이쪽으로. 차 뭐 드릴까요? 오랜만에 다방 커피 주세요. 언니 앉아 있어요. 다방 커피는 내가 잘 타니까. 우리 전문. 미강 사모님 오셨대요. 어, 조 대표 내 방에 오지 말라 그래. 네. 미강 사모 오셨으니까 없는 척 하라고. 네. 사모님 오셨어요. 연락 없이 오시니까 더 반가워요. 그래? 오늘 추워요. 11월 아니야. 추울 때도 됐지 뭐. 보이차 도자기에 담긴 거? 네. 조 소장한테 들었지? 어제 우리 나가본 거. 어머 그러셨어요? 말 안 해? 네. 근데 좀 불쾌했던 모양이야. 뭐가요? 우리 미소리도 막 뭐라 그러고. 왜요? 결례라고. 좀 기분이 언짢았는지 조 소장 다시 약속도 안 잡더래. 그거요. 우리 아들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. 왜?